맛있죠. 아. 기가 막히죠. 맛있죠. 어이. 아. 와, 이거 열무김치도 있구나. 어? 정말 오랜만에 이 불고기 먹어보지. 오늘은 여기 우리 저 종원 씨가 네. 엄마 밥상을 차려준 거야. 아닌데 희정 씨가 김수미 씨를 위해서. 아니 물론 아. 여기 저 희정이도 물론 네. 했지만은 네. 그래도 오늘의 테마는 네. 오늘은 저기 저 종원이가 오늘 네. 해준 거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들이 엄마한테 해드리는 밥상이야. 아들 밥상. 잘 먹겠습니다. 고생 먹겠습니다. 잘 먹을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제가 숨쉬가 고만고만해가지고 저녁에 아 점심이 늦었습니다 선생님. 아유 김치 아직 안 왔는데. 불고기가 간이 딱 좋아. 아 선생님께서 맞추셔가지고. 어쩜 불고기가 이렇게 맛있니? 아유 감사합니다. 이거 먹어봐야겠다. 아 종원 씨 애썼네. 네 아닙니다 희정 씨가. 많이 도와줬어요. 그래? 아, 오랜만에 불고기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. 고기 육수는 없나? 이거 뭐 있잖아 이거 옆에 육수가 주전자 좀 갖다 줄래? 주전자? 네. 아, 오늘 김치. 아이고. 일어나는 거 쉽지 않아. 네 맞죠. 좀 심심하긴 해도 아주 시원하고 맛있네요. 오히려 막 먹기. 그 외로 생각보다 야채 야채 향이 그대로 담아. 그런데 나 오늘 이거 반찬하고 궁합이 이거 너무 잘 맞는다. 불고기하고 이 겉절이도 너무 맛있어. 우와 이거 뭐예요? 대왕 계란말이. 우와 엄청 크지? 하나 가져가서 먹어. 우와 진짜 크다. 배불리 괜찮아 먹어. 와 이게 밥방공기인데? 어. 나 배고파서 아까 한 개 양 꿀떡 먹었어. 하나가 파를 잘 썰었어. 나 파만 썰었어. 아 진짜? 그게 제일 있는 거야. 그 어머님한테 뭐 실제 음식 해드린 적 있어? 네 어머니한테 최근에 해드렸던 게요. 친구가 삼삼을 캐왔어요. 그 재미로 이제 산방이처럼 산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삼삼 선물해가지고 그래서 닭 두 마리 사가지고 넣고 대추 넣고 해가지고 그래. 한약재 넣고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한번 맛있게 해드렸습니다. 예. 오늘 저기 요리하는 거 보니까 솜씨가 있어. 아주 뭐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것 같아. 열심히. 어머니한테 잘해드려야 되겠어. 이렇게 잘생기게 만들어주셨으니까. 아유, 그럼요. 세상 감사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사람이 배우라는 게 다 어떤 그 계기가 있어. 그러니까 그 종원이는 이제 농구 드라마로 아주 완전히 스타덤에 오른 거 아니야, 결과적으로. 전 대단했지. 아, 예. 아, 그때 진짜 대단했죠. 그렇지, 대단했지. 그때 마지막 승부가 그럼. 그게 또 드라마 하게 된 이유가 또 참 희한해요. 지창이가 그때 손지창이가 그때 연예인 농구단을 만들었거든요. 만들었지. 그게 이제 만들면서 그때 그래서 장도익 감독님이 지창이 보고 이런 거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소재가 돼서 아 농구 연예인도 할 수 있구나 그거 아셔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됐었습니다. 그러니까. 아 특이하게 됐다. 가자.
들어가. 안 건드렸다니까. 아, 나 좀. 아, 배우들이 스타 됐잖아. 정말 거기 출연했던 배우들이. 뭐 장동건, 현지창, 뭐 심은아, 이상아, 뭐. 근데 저는 억울했던 게 그게 참 인생이란 게. 원래 그 마지막 승부가 16부작이었어요. 그 처음에 6부까지는 지창이가 주인공. 그 7부부터 11부까지 동건이가 주인공. 그러면 동건이가 다치고 시골 가면 이제 제가 주인공이거든요. 근데 제가 중간에 다쳐버려가지고 뒤꿈치뼈 부러져가지고. 그랬어? 역할이 바뀌어버렸어요. 아, 또 그런 수준 사고가 있었나? 동건이 역할로. 아. 원래 내가 건달짓 하다가 화려하게 복귀해서 국가대표에서 내가 덩크슛 넣는 게 장면인데 내가 다 진짜 다친 바람에 원래 동건이가 다쳐야 되는데 스토리가 바뀌어버렸어요. 어머. 그때 그래서 제 상대역이 신은경이었거든요. 신은경 배우가 그때 굉장히 이미지도 괜찮았고 막 이렇게 올라갈 차림인데 제가 역할이 같이, 바뀌면서 같이, 같이 빠졌구나. 예, 예. 아이고. 그때 은하가 반짝하고 상하도 막 올라갈 때 은경이도 같이 저랑 역할이 좀 붕뜰러갈 때 이제 분량도 져가지고 이제 사이드로 빠지게 된 거죠. 어쩔 수 없더라고요. 아, 인생이라는 게 배우도. 아, 그 예. 아, 그런 사연이 있었네 또. 근데 나는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봤지만 폭발적인 인기라는 게 어느 정도야? 실감을 어느 정도 하는 거야? 저희가 공개 녹화를 했었거든요. 왜냐면 엑스트라들 관중이 필요하니까. 관중 필요하니까 체육관 채워놓고서 그렇죠. 이제 잠실 학생 체육관에서 밖에 안에 꽉 차고 밖에 몇천 명이 있었어요. 와, 못 들어오는. 못 들어온 사람이에요. 그래 막 그 뉴스에도 나오고 다치고 밀고 하다가 와, 대박이다. 재밌는 거는 저희가 끝나고 나가면 이제 몇백 명이 줄 서 있어요. 그렇겠지. 그러면 이제 지창이가 쫙 나가요. 그러면 오빠 그래요. 막 나가요. 그다음에 시간차 두고 동건이가 나가요. 그러면 오빠 난리 나요. 제가 또 시간차 두고 나가요. 아니요, 저는 뭐라 하냐? 오빠. 아니요, 저는 뭐라 하냐? 비가 그래요. 비가 그래요. 왜요? 예. 비키라고. 비가 그래요. 비켜? 예. 비키라고. 비가 비켜! 다치니까요. 입으로 큰 소리 치면서 그럼 사람이 갈라지면서 뚜벅뚜벅뚜벅뚜벅. 저 오빠 왜 이래요? 저 오빠 왜 욕 먹지 마. 안 그러면 다치니까요. 애들이 위험하니까. 그렇지. 몰리고. 많이 다쳤다. 밀고 많이 다쳤어요. 뉴스에 나오고 그래가지고. 그래도 막 물리니까. 그때 그런 식으로 한번 움직였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.